합니다. 다시 한번 이수성 전 총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도덕재무장의 새로운 총재 취임식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도덕재무장 MRI를 이끌어 오신 우리 차광선 총재님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총재를 맡으신 이주영 총재님, 정말 빛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이분이 정말 또 이 시대에 가장 꼭 필요한 도덕심을 새롭게 정립하는 앞장서는 리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MRA에 직접 가입은 안 해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고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더욱더 절실한 거는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속에서 당연히 경쟁력 있는 또 우리 디지털 인재, 유능한 인재도 키워야 되지만 저는 초기에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이다. 인성이 바로 중심은 도덕심이기 때문에 인성을 회복하는 일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는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서 이 교육개혁의 가장 기본은 바로 도덕심을 회복하는 이 인성이 저는 제일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학생들이 물질 맞는, 기계 맞는 그리고 경쟁력에 시달려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을 다스릴 그런 계기가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어른들이 더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실천을 제일 중심에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바로 도덕재무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성 총재님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 다 이명수 의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서양에서 시작해서 지금 86년이 됐지만 우리 전통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도덕을 회복하자 극기복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한테는 도덕의 제일 중심은 정신적인 그런 정직성이지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또 희망을 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양심도 없어지고 염치도 없어지고 또 하나 연민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고전에는 우리가 측은지심,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생명의 소중함이죠. 또 하나는 수어주심, 주로 부끄러움만 염치 있는 인간이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예절 예의도 무너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장에 서 계시면서도 함께 경청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신의지심,
옳고 그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바로 시기지심을 가장 중요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저는 우리가 역사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듯이 홍익인간 정신과 함께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세상에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에 바른 양심 이런 정신은 바뀔 수 없다는 것. 그런 데서 세종대왕은 한글 정신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애국심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긍정, 희망을 넣어주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01년부터 18년을 강진에 유배가면서 계속 아이들, 자녀들, 아들들인 둘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세상은 항상 순환하는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근면, 검소, 그러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 독서 이런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펄버 교사가 1960년대 여기 왔을 때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소 달구지를 소만 짐을 긋는 게 아니라 소를 몰고 가는 인부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생명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한국인의 정신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인도의 영혼이라는 인도가 망해 그런 즈음에 망해갈 즈음에 1939년에 이런 도덕심 얘기를 했습니다. 해소해야 될 그런 폐단.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력 없는 부. 자기가 땅 흘려 일본 부를 아낀다는 것,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세 번째는 양심 없는 폐단. 네 번째는 인성 없는 지성. 인성을 중요시한 거죠.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과학은 발달해야 되지만 인간성이 빠지면 그게 언제 해야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여섯 번째는 윤리 없는 상업, 도덕심이죠. 정직성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내일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이 회복될 때 나라가 흥하고 그리고 세계인의 귀감이 되고 품격 있고 존중받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취임하신 이주영 총재님은 정말 제가 가까이 오래 뵀지만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이시고 품격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도 큰 활약을 하셨지만 사회활동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귀감이 되는 걸 제가 정말 수십 번 본 분입니다. 그런데서 항상 시대가 사람을 부르듯이 또 그동안의 총재님들 정말 애쓰고 닦아오신 길을 아마 더욱더 바르게 이 혼탁한 시대를 더 정화시키면서 도덕재무장운동을 크게 넓게 또 멀리 펼치시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훌륭한 인물 뒤에는 항상 훌륭한 여성, 어머니, 아내가 있다는 그런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영 부의장님이 정말 바르고 당당하게 도덕심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받는 데는 항상 그 뒤를 정말 힘차고 당당하게 밀어주시는 우리 허영 사모님이 계시지 않을까. 사모님 박수 쳐. 세계적인 부부상도 받으신 분인데 허상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두 분을 뵈면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더욱더 인성, 도덕, 정직, 존경, 겸손, 양심
이런 부분들을 교과서에 넣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 현장에도 더 넓게 펼쳐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열정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덕 재무장의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